지난 2013년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광주 무등산은 호남 정맥의 중심 줄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머리제, 지곡너덜 등 지명에서 보듯 불교와 뗄수 없는 명산인 무등산에서 시민들의 평안을 기원하는 산신대제가 봉행됐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무등산 입구에 모인 사부대중이 일제히 묵념하며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합니다. 광주 동구불교협의회가 지난달 30일 시민들의 안락과 빛고울 광주의 평안을 기원하는 무등산 산신대제를 봉행했습니다. 광주 전통 불교 영산제 보존의 스님들의 산신청을 시작으로 헌향과 헌다, 임택 동구청장의 충문 낭독 등이 이어졌습니다. 협의회장 중현 스님은 무등산은 아미타 부처님의 또 다른 명호인 무등광 부처님에서 유래됐다며 우리 축복받은 광주 고심을 부자들의 강조했습니다. 믿음과 무등산에 아미타 부처님이 상주하고 계시다 하는 뜻은 곧 이곳 광주가, 우리 빛고울 광주가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이 가득하게 퍼지는 그러한 땅이다라는 의미와 꼭 같습니다. 2006년 시작해 해마다 시민들 참여가 늘고 있는 무등산 산신대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문화축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증심사 사부대중은 무등산 500나은들에게 1년간 열심히 공덕짓기로 약속하는 500대제를 봉행하기도 했습니다. 사부대중은 광주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 500전에서 새로운 나은님과 인연 맺고 복된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쌍봉사 외주 영조 스님은 법문을 통해 무등산의 소중함을 깨닫기를 강조했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참 복이 많다. 왜냐? 눈만 뜨면 또문 밖에만 나가면은 무등산이라고 하는 이런 큰 산이 항상 품고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하냐면. 산신대제와 500대제를 통해 불자들은 시민들의 안락과 모든 생명들의 이고 등락을 기원하며 무등산에 감사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